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과연 비싼 물감이랑 싼 물감이랑 썼을 때 차이가 있을까, 요거를 한번 이번 시간에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물감 개수가 좀 비슷한데 거기 이것보다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물감 라인업을 준비해봤어요. 요거는 제가 아주 옛날에 플라잉 타이거에 7,000원 주고 샀었던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요즘 많이 보여드려서 조금 질리실 것 같기도 한데 반고흐 고체 물감 팔레트고요. 3만원이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배송비 포함하면 3만원 넘을 수도 있어요. 가격 차이가 한 4배 정도는 나잖아요. 결과물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까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번 시간에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케치를 먼저 다 해왔는데요, 이렇게 반을 정확하게 갈라가지고서는 이쪽은 플라잉 타이거, 그리고 요 반은 반고흐로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또 제가 얍삽하게 망치고 싶진 않아가지고서는 조금 더 뭐가 많은 쪽에 반고흐를 칠하긴 하죠. 그러면 한번 진짜 가격 차이가 큰 퀄리티 차이로까지 갈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물을 흠뻑 발라두고요. 아, 걱정된다. 어머, 걱정된다. 어떻게 나? 요거 골고루 묻혀가지고선요. 근데 저는 물감보다는 종이가 더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솔직히 이것도 그냥 어떤 것이 더내 취향인가의 차이지, 퀄리티에서까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날까 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이게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좀 티가 확날것 같긴 하네. 확실히 반고흐가 색을 잘 뽑네요. 근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조금 싼 물감이라서 그런지 요렇게 보시면은 알갱이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요. 이게 좀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알료랑 그 미디엄이랑 잘 배합이 안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칠하다가 놀라서 그런데요, 이거 제가 막 일부러 더막못 칠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티가 나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부러 비우고 칠한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원래 내가 그 종이를 관리 못해서 그런 거겠지? 물감이 차이 나나 봐요. 좀 당연히 그런 거 안날 거라 생각했죠. 뭐야 이거? 진짜 불평 아니고 팩트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얼룩진 거 보이세요?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되게 고르게 퍼졌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붓을 썼잖아요.
물도 거의 비슷하게 쓴단 말이죠. 근데 이거 보이세요?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다 펴발라졌거든요. 근데 똑같은 붓을 썼는데도 왜 여기만 이렇게 뭔가 뭉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만 신기한 거예요? 펴바르면은 펴발라지기는 하는데 이게 나쁜 점인지 아닌지는 더 살펴봐야겠지만 뭔가 고른 면을 칠하고 싶을 때는 좀 안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중간 점검 들어갈까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알갱이가 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었던 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여요. 차이가 심하게 나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터치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묶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색이 덜 올라가요. 똑같은 붓으로 가지고서는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기서는 그냥 색 자체가 잘 안 묻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데도 지금 뭔가 더 묘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올라가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통으로 그냥 묶어버린 거거든요. 색이 올라가지 않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데도 지금 묘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래도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막 답답한 느낌은 없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터치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터치들의 모양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요런 데도 보시면은 이게 여기 이 옆에 이거 가지고 올린 건데 여기도 색이 잘 안 올라갔어요. 이거는 고르게 올라갔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안 묻죠? 이런 식으로 잘 안 올라가요. 이게 팔레트에서 이 정도 색감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색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제대로 보이세요? 저는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그리고 이걸 아예 블랙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발라도요. 색 자체가 좀 잘 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상하게 물은 거의 비슷하게 쓰거든요? 제가 갑자기 여기만 물을 다르게 쓸 리가 없잖아요. 어디서 먹혀 들어가는 거지? 이게 블랙을 갖다가 바르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이것도 지금 완전 블랙에다가 울트라마린을 갖다가 발랐는데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건 블랙은 아니지만 이런 좀 진한 색을 갖다가 한번 위에다가 발라볼게요. 그래! 그래요! 이 정도 원래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정도 진한 색이 나와가지고서는 좀 당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심지어 이거는 블랙도 아니거든요?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먹혀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게 너무 진하다 싶으면은 이것보다는 한톤좀 밝은 색으로 갖다가 위에다가 살짝 올려가지고서는 중화시켜 주시고. 그래, 이렇게 올라가야지. 진짜 물 똑같이 쓰거든요? 왜 적었을 때만 물이 어디서 증발하는 것 같지? 물감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괜찮은 걸 써야 되는구나. 그래,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게 왜 저기서는 안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와, 나 진짜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네. 여기서 얼마 안 걸렸는데 여기서 계속 올려야 됐잖아요. 심지어 검색을 올린 건데도. 여기랑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 위에 올라갈까? 이렇게 금방 올라가는데. 씨, 갑자기 화가 나네. 완성해봤는데 어떠세요? 저는 진짜 이렇게 물감 차이가 심하게 날줄 몰랐거든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좀 저렴한 가격대의 팔레트를 쓰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때 약간 느낀 점은 훨씬 채도가 떨어져서 어두워진다거나 아니면은 좀 많이 파스텔톤이 해가지고 어떤 거를 섞어도 색이 짙어지지 않았거든요. 저 이거만 쓸 때는 그렇게까지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걸 쓰고 이제 옆에다가 이걸 비교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좌랑 우의 느낌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이 밑에도 나중에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고르게 다시 칠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벌써 왼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고르게 칠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색도 이쪽이 조금 더 어둡고 방울 같은 것들이 칠해져가지고서는 조금 난관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너무 싼건안 된다. 너무 싼건 사지 마세요. 그래도 이것도 한 2만 원대잖아요. 2만 원대까지 안 가도 만몇천 원대만 해도 괜찮은 거살수 있거든요. 너무 싼거 사지 마시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보면은 이상하지 않죠? 이게 비교해서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고르게 칠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위에 색이 잘안 올라간다. 그리고 물감이 조금 더 뭉쳐서 칠해진다. 채도가 훨씬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좋은 점이 없는데?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